강원 철원과 화천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기상청은 17일 오전 8시 25분을 기해 춘천과 홍천군 평지에도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6일부터 17일 오전 8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화천 광덕산 84.8mm, 철원 동송 80.5mm, 춘천 북산 64.5mm, 홍천 팔봉 62mm, 원주 신림 60.5mm, 횡성 청일 59.5mm입니다. 특히 철원 동송에는 한때 시간당 45mm, 화천 광덕산 42.3mm, 춘천 22.5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강원 곳곳에 많은 비가 쏟아져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17일 오전 6시 45분쯤 영월의 한 도로에서 나무가 도로에 쓰러지는 피해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앞서 오전 5시쯤과 2시 10분쯤에도 삼척과 양구에서 나무가 전도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9시 30분쯤에는 춘천 석사천 하천물이 한때 주변 산책로로 넘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우산을 써도 제대로 비를 피하기 어려운 정도로 기상청은 하천 범람 등 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민TV였습니다.